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자에게 깨달음은 온다. 달리 방법이나 조건, 능력은 필요치 않다. 깨달음은 이미 드러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길은 오직 간절한 발심뿐이다. 내가 간절히 발심하는 것,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공부를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근데 이것은 유의 조작의 공부가 아니고 이미 있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없는 거를 얻는 거면 그걸 향해 가는 길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도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을 쓸 수 없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법을 또 영 안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하는 공부가 아닌데 하지 않으면 더 어긋나는 공부입니다. 그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되 하는 바 없이 해라 라는 어떤 무위라는, 무위행이라는, 무위는 할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다 행위를 라는 걸 붙였단 말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되 하는 바 없이 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라는 겁니다. 마음 공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쉽게 풀면 과도하게 집착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이걸 또 안 한다고 완전 놔버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이거 하면 깨닫는다라는 보장을 주는 약속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염불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독경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절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뭘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가나선 좌선하면 된다 그랬나요 제가? 좌선도 도움 된다. 염불도 도움 된다. 명상도 도움 된다라고 얘기했지. 일정 부분 도움은 됩니다. 근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명상도 그렇고 좀 좌선하는 것도 그러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고요히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법문을 듣는 것이고 왜? 발은 중도의 안목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계속 법문하신 분이시잖아요. 부처님은 선사 스님들은 끊임없이 법문하신 분이거든요. 법문 듣는 거 그리고 뭐 수행하는 것 좌선하는 것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안 하면 숙제하듯이 이거 안 하면 절대 수행이 아니야 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심을 강하게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어요. 뭔가 하긴 하고 싶은데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하라는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뭘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땐 어때요? 이것만 하면 반드시 되라는 집착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마지못해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불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저걸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라도 해보자 하고 자꾸 TV를 틀어서 법문도 듣고 자꾸 불법을 나온 책도 읽어보고 자꾸 법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안 할래니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꾸 내가 공부해야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법문을 나도 모르게 자꾸 법문을 듣는 것밖에는 그것도 막 총명하게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멍청하게 법문을 듣는 거예요. 왜 멍청하게 듣느냐 하면 똑똑하게 법문을 듣는 사람은 법문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이유가 머리로 정리하고 해석하고 이 법문을 듣자마자 아 이게 교리에서 이런 얘기구나 저 경전에서 얘기하는 저런 얘기구나 아 어떤 스님이 얘기한 저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렇게 막 머리를 해석하고 조합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돌리면서 들으니까 머리가 쉬지 못하고 이게 더욱더 머리를 굴리게 돼요. 그래서 이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들은 딱 질문하는 거 보면 대번에 머리로 정리하다 정리 안 되니까 정리 안 되는 그 부분 정리시켜달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바르게 공부하는 바가 아니고 그냥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제가 이제 방편으로 정말 설법을 하다 보니까 전혀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딱 본질을 그냥 직진심하려면 그냥 이러고 내려가면 끝나고 옛날 선사스님들 하듯이 그냥 뭐 소리를 한번 꽥 지르러도 좋고 한 대 때리고 내려가도 좋고 그냥 이 먹고만 해라 이 먹고만 해라 그러면 도통한다 그냥 이 먹고만 해라 옛날 스님들 그 가난한 옛날 선사스님들 법문 테이프 들어보면 정말 네 그 얘기예요 그냥 이 먹고만 해라 이 먹고만 해라 그런데 왜 이 먹고를 해야 되는지 뭘 내가 도대체
아무런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되는 얘기를 밑밥으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미끼를 물도록 하려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아 이해가 잘 된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이해 잘 된다 이러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표정 보면 딱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 직진심하는 부분에서는 어떨 때는 막 화내서 얼굴에 막 환희심이 넘쳐서 막 이러면 들을 때가 있고, 또 이 직진심하는 부분에서는 이 장내가 일시에 멈춘 것 같아요. 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한테 완전 그 소름 끼치도록 집중을 하시는데 고개가 끄덕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멍한 채로 그냥 들어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모르고 그냥 알고는 싶은데, 알고 싶은 간절함은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냥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고 신심나고 이해가 잘 될 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꽉 막힐 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그냥 듣고 정리, 따로 집에 가서 정리하고 막 복습하고 막 필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복습하고 필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들으면 돼요. 그냥 막 정리하고 막 밑줄 긋고 그러지 마시고. 이 책에다 밑줄 긋는 게 내가 분별한 대목에다가 밑줄 긋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가지고 밑줄 안 긋은 부분은 이건 버려도 될 부분, 밑줄 긋은 부분 이건 내가 취해야 될 부분, 취사 간택하느라고 그 부분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볼 때 내가 밑줄 긋은 부분에 더 마음이 더 쓰여요. 근데 사실은 밑줄 안 긋은 부분 있잖아요. 내가 그냥 넘겼던 부분, 그 부분들에 내가 막힌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이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게 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 머리가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죠. 아마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왜냐면 내가 숙제 검사하듯이 안 하니까, 내가 뭐 야 내가 금강경 내가 100독을 했다 1000독을 했다 다음 달까지 200독을 끝마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안 보이니까 공부하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냥 문득 돌이켜보건데 가만히 보니까 가랑비 어쩌듯이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네, 내가 많이 덜 끄달리는 것 같네, 내가 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뭐 오만 문제에서 훨씬 덜 끄달리는 것 같고 그게 무게감이 좀 가벼워지고 괴로움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 같은 것을 그냥 은연히 느끼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을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여전히 막혀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또, 근데 이 본문을 또 가만히 잘 들어보면 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분명한데, 분명히 내가 이게 듣는 놈이 있고 보는 놈이 있고 걷는 놈이 있고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자리라고 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확실한데 이거 내가 단지 체험을 못했을 뿐이야,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공부하란 말이죠. 즉 머리로는 이해가 갔어요. 머리로는 이제 내가 아 내 성품이 있다라는 게 분명해. 머리로는 이제 내가 야 그렇지 이게 맞네, 정말 맞네. 그냥 막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성품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말을 들을 수 있고 길을 걸을 수 있고 소화를 시킬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이것이 전부 다 이 모든 것을 운행시키고 모든 걸 돌리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으로서 매 순간 그게 증명되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게 증명되고, 몸으로써 증명되고, 만지면서 증명되고, 생각하면서 증명되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잖아요.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중생심이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보는 대상을 쫓아가면 분별심이지만 본다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대상과는 상관없이 보고 있는 놈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안목이 갖춰져요. 이제
안목, 직연. 직연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는 좀 삿된 공부 쪽으로 안 끌려가게 되는 어떤 공능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이것을 내가 뭔가 이제 가슴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계속 막힌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가 막혀요? 머리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그냥 원래 꽉 막혀 있는 것이고 가슴으로 공부하는 거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의정이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가슴이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뭔가 모르겠는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현실 생활도 내가 모르겠고 진짜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수행 방법이 바로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숭산 스님은 모를 뿐이 하나의 화두 끊임없이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들으라고 하시는 게 그렇게 모를 뿐 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쑥 내려가든 아니면 슥 내려가든 그건 뭐 어떻게 내려가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내려가겠지만 뭔가 아 이것이 보다 확고해지는 더 이상 내가 찾을 게 없구나 이게 분명하구나 명백하구나 이렇게 한번 문득 내려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또다시 뭔가 확 내려가던 그런 어떤 감동 이런 것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게 맞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더 이상 없는데 이게 전부인데 하는 자신감이 막 생겼다가도 문득 아 이게 다가 아닐 건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자꾸 이 분별망상이 만들어내는 그 뒷생각들 그 생각들이 자꾸 따라와서 한동안은 자신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약간 분명히 확인은 했는데 뭔가 모르게 미진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쑥 내려가는 사람이나 그냥 쑥 내려가는 사람이나 다양한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자기 성품을 문득 이렇게 확인한 사람들이 어쨌든 그 이후에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뭐랄까 문득 정말 더 이상 없는 게 정말 확실해 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스스로도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게 또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공부의 과정이다. 그건 진짜 이 자리밖에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냥 명명백백해요. 그냥 언제나 검증 가능한, 언제나 증명 가능한 내 눈앞에서 매번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혹시 아니면 어쩌나? 그 생각이 허망하다는 게 분명해요. 왜 눈앞에 언제나 지금 검증되는 거니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만이 진짜니까 전부니까 그 나머지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건 생각이잖아요.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만든 환상이잖아요. 뭔가 거대한 뭔가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근데 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본유 금유 이래서 본래 늘 있는 것만이 지금도 있다. 새로운 게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운 게 나타난 건 다 가짜다. 새롭게 없던 게 나타난 건 전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없던 거, 기존에 없던 거,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거 말고 없는 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되고 미심쩍은 거예요. 더 있지 않을까? 새로운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하고 근데 늘 본래 있던 거, 본래 확인되던 거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그 100%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참 뭐랄까 이 습은 이제 자꾸 두 가지가 속삭이는 거죠. 습은 이게 다가 아닐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본성 자리에서는 더 이상 없다. 이게 다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확실한데 한편으로는 자꾸 속삭이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시기를 한동안은 보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서는 저는 다양한 스님들, 다양한 스승들, 뭐 다양한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뭐랄까 이제 가풍이 다르다는 표현을 이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쓰는데 스님들마다 이 법을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법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 어디서는 뭐 반드시 특정한 경험을 체험을 해야 되고 이런 체험만이 진짜야, 전부야. 반드시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한 사람만 진짜고 그 체험을 안 하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가풍인 경우도 있어요. 그 가풍에서는 거기서 정하는 그 체험 아니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풍에서는 이 세상에 진짜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다. 몇 사람 없다 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가풍도 있어요. 제가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풍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여기와 다른 쪽의 또 극단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늘 확인되는 게 아니냐 하고 머리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딱 이해하게 하고 나서는 그게 전부다. 더 이상 다른 체험 따로 없다. 그게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가풍도 있어요. 다양한 가풍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내가 견성했나 안 했나. 이게 어느 가풍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사이에서 또 무한한 다양한 어떤 가풍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양한 가풍의 스승들을 만나본 경험상 본인들이 체험했던 방식 있잖아요. 본인들도 이 의식세계를 전부 다 보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깨달은 바,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스승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죠. 나는 내가 아는 거, 내가 깨달은 것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풍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왜? 내가 깨달은 바는 그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굳이 가풍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체험이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중요한 점은요, 자기가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 10년, 짧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공부는. 이 습을 족밖에 해서 평생 공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견성한 이후에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견성한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공부길로 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공부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들조차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진중하게 하고 발심이 확고한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손들분들이 사실은 발심이 있는 분들이지만 그 정도 발심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뜻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나가 떨어지거나 너무 지난한 여정이다 보니까 너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내가 진짜 한 달 후에 저기 어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이내에 내가 견성해서 딱 공부 끝내고 나서 거기 가서 나 이제 그 일 열심히 할 겁니다. 그 한 달 만에 공부 끝내고 거기 가서 할 수 있고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내가 평생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끈질기게 이 공부를 죽을 때까지 이 공부는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겠죠? 과도하게 조급해하지 않겠죠? 어차피 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빨리 체험하고 그 뒤가 흐지부지나 조금 체험은 천천히 오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체험이 천천히 오더라도 이게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이 마음이 무리있고 해서 체험은 천천히 오더라도 나중에 쉽게 말해서 우리 보임이라고 하는 그 공부가 점점 더 빨리 공부가 익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바로 이 발심이 진중하고 간절하고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 진지한 공부의 자세? 공부인의 자세? 그 자세가 있는 사람이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더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체험하고 나서도 똑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체험하고 나서 본인이 체험했다는 얘기를 못해요. 주변에 욕도 먹고 그럼 불교 욕하는 일이 돼버려요. 왠지 아세요? 체험을 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왜? 자기 습에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물론 좀 달라졌구나 하는 건 느끼는 것도 부분도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섣불리 자기가 주변에 내가 뭐 견성을 했느니 이런 얘기 해도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불교 욕먹이는 일이에요. 왜?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이 체험했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야, 저 정도가 체험했으면 나는 그 불교 공부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진짜 저게 저 사람이 체험한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꾸준히 공부하는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공부하는 이 보임의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공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출가를 본인 스스로 내가 발심해서 출가한 건지 이게 뭔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니, 스님, 발심해서 제대로 출가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도피처럼 출가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막 욱 하고 화가 난다는 거죠. 약간 뭔가 찔리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진짜 발심 출가 안 한 건가? 내가 왜 출가한지에 대한 걸 자기 스스로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출가한 그 스님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스님이 뭐 처음엔 이런저런 힘든 얘기, 이런저런 고민,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얘기를 한참 이제 들어주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어디 빨리 가야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더 얘기할 것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했더니, 혹시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뭐 해서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그러고 진짜 물어봐야 될 거를 나중에 5분 남았는데, 그때 물어보고 그냥 부랴부랴 떠나셨던데, 그분이 왜 출가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겉에 의식이 알지 않아요. 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왜 이 공부를 만나게 되는지 내 생각은 몰라요. 어떻게 되다 이 공부를 만나게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근원이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길을.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도. 근데 근원을 찾아가, 나의 본질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귀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습니다. 이스님도 마찬가지. 이스님이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냥 막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교 공부라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엄마랑 대화 나누고 있는 게,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보는 놈이 전체를 보는 것 같은 어떤 강렬한 어떤 느낌을 받고 나서, 그러면서 그때는 이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 보니까 이게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이걸 오히려 막 밀쳐내고, 무서운 뭔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때부터 뭔가 자기 안에 근원이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던 이런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전통에서는 이를테면 그게 일견 힐끗 봤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견 힐끗 봤으면 현실이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 안 바뀌고 그대로 살아오거든요. 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목을 갖춰야 돼요. 불지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지견, 바른 부처님의 바른 견해, 바른 안목을 갖추어야 이것이 이제 익어가서 바른 공부로 염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문득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성품 확인한 사람들 중에 야, 진짜 이게 다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건데, 어릴 때 한 번씩 경험해 본 건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문득 확인되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가 익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뭐 체험이 왔니 안 왔니 이거를 자꾸 추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굳이 없는 이유가, 사실 이 공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유일한 차이는, 나머지는 다 똑같다. 유일한 차이는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찾지 않는 거고, 깨닫지 못한 자는 계속 찾는 거고, 그런데 둘 사이에 같은 점은 뭐냐 하면 둘 다 늘 이걸 쓰고 있다. 늘 이 법을 쓰고 있고, 법을 써서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진리로서 살고 있어요. 누구나 진리를 쓰며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나는 진리를 쓰고 살고 있으면서 난 진리를 찾을 거야 라고, 진리 위에 발딛고 있으면서 나는 진리를 못 찾았어 하고 있고,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 사람이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뿐이지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찾는 게 쉬워졌을 뿐입니다. 아직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대로가 전부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찾지 않을 뿐이다.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제가 이 책에다 자꾸 써드리니까 삶은 이대로 완전하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구나. 공부도 할 필요 없고, 마음 공부할 필요 없고, 중도 수행을 어떤 수행할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른 중도의 수행을 해야지. 그냥 맹목적인 수행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바른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는 바 없이 당연히 해야 된다. 확실해질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한다.